안녕, 사진 가축이 여기는 해피예요. 네, 오늘은 인도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인도 건물에서 뭐가 많이 있나요? 거미줄 많이 있는데요. 도마뱀도 많이 있고. 네, 도마뱀? 아니, 개미 많아요. 네, 개미도 많아요. 모기도 엄청. 모기 엄청 많죠. 엘리베이터, 특히 엘리베이터에 많아요, 모기가. 네, 모기가 저가 세어봤는데 3명 있었어요. 에이, 우리 그 엘리베이터에는 6명 넘어요. 네, 건물은, 한국 건물은 깨끗하죠. 네. 근데 인도 건물은 낡았어요. 더러워요. 더럽고 낡았어요. 어쨌든. 그럼 이거 맞춰봐요. 인도 건물에서 최초로, ATS에서 인도 건물 최초로 만들어진 건물은? 최초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알긴 한데요. 처음으로 한 거. 맞춰봐요. 좀더 알려줄까요? 16동이에요, 16동. 아, 16분 먼저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거 맞춰봐요. 그러면, ATS에서 최초로 온 한국 사람은? 땡, 정답 알려줄까요? 정답은 러브 누나예요. 네, 아, 러브. 러브. 러브 누나가 최초로 왔대요. 아하! 신기하죠? 건물에는, 그 다음엔 찬영이가 왔죠! 아니에요. 저 생각에는 완희 형 안에. 아니에요. 제일 맞을, 근데 이거 맞춰봐요. 최근으로 온 사람은? 최근? 최근이 제일 제 늦게 마지막. 맞춰봐요. 이현수 딩동댕 저였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왔습니다. 저한 9월 달에 왔어요. 무서워요. 일로 오세요. 아이, 오버하지 마세요. 이망 좀. 알죠? 네, 또, 건물에서 뭐가 있나요? 개미집도 많죠. 네, 개미집 있어요. 저, 어쩔 때, 어디, 제가 JP에서 왔거든요. JP에서 이사한 거예요. 근데 JP에서 개미집이 있다고 해요. 이거 알아요? ATS에서 근데 이거 알아요? ATS에서 10동에 벌집 있대요. 어떤 ATS 10동에 어떤 문에 벌집이 있대요. 이거 알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어떤 ATS에서 어떤 곳은 흰 개미집이 있대요. 흰개미는 물건을 먹는데요. 이불도 먹고, 타블렛도 먹고, 책상도 먹고, 의자도 먹고, 문도 먹고, 다 먹어요. 가구는. 이거 흰개미가 엄청나게. 네. 그리고 또, 저가, 벌이 죽인 적 있나요? 전 벌에 쏘인 적이 있는데요. 전 없어요. 좋겠죠. 이렇게 귀걸이처럼 딱, 아, 이거 목인 줄 알고, 제가 하하하. 이거 알아요? 제가 어쩔 때 여왕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총으로 벌이 죽였다요. 아, 그래요? 근데 여왕벌이 부들부들 추우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굶으면서 죽겠지? 그렇군요. 점프 좀 하지 마세요. 네, 개구리 됐습니다. 해피 이미 개구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베라 그 인도
집에 베란다에 비둘기가 똥을 많이 싸요. 네, 이거 알아요? BTS 저 집에서 화장실에서 비둘기 소리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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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아, 그래요? 비둘기 소리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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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린가요? 그랬어요. 저 화장실에서 아, 진짜요?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똥이 싸고 있는데 비둘기가 저 몰래 봤다요. 그래서 아. 불끈불끈. 이거 알아요? 근데 인도집은 아야집이 많대요. 한국은 별로 없죠. 그쵸? 네, 아야집이 많죠? 네. 아야를 몰랐다요? 여기 친구들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야는 청소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들이 둘이란데? 네, 하여튼 그만 퀴즈를 내볼게요. 봐봐요. 옛날에 아야가 있었어요. 청소하는 아야, 말똥 치우는 아야, 화장실 아야, 돼지 키우는 아야. 이렇게 네 개가 있어. 여기서 제일 낮은 거는? 돼지 키우는 딩동댕. 두 번째는? 아니, 말똥 치우는 아야. 말똥. 그 돼지 키우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화장실 청소. 네 번째는 청소. 쩝쩝. 제일 낫네요. 네. 왜 그러세요? 맨날 맨날. 요즘에 활끈 활끈. 뭐 하세요? 인도는 여름이면 되게 더워져요. 인도는 여름이면 모기가 안 온다요? 아니에요. 여름에 많이 와요. 아니요, 여름에 모기가 안 오고 너무 더워서 안 온다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겨울에 와요. 한국이랑 반대죠. 근데 전혀 여름에 이렇게 불렀다요? 보여줄게요. 이렇게 불렀어요. 한 10마리 불렀어요. 10마리면 엄청 얘기 많은 거예요. 이것도 얼굴에서만 10마리 불렀어요. 아, 그래요? 그럼 엄청 얘기 많은 간지럽겠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감기 좋다. 네. 하여튼 인도는 정말 뭐라고 하실 것 아, 맞다. 사실 있잖아요. 내 친구 예찬이란 애가 있거든요. 예찬이. 근데 옛날에 LTS에서 살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한국에 있거든요. 근데 걔 집에 도마뱀이 ACT에 집을 지었대요. 그래서 ACT에 살고 있대요. 이거 알아요? 제가 어떤 JP에서 어떤 도마뱀을 봐서 얘를 키우기로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되죠. 했어요. 근데 도마뱀 좋은 점 알려줄까요? 모기를 잡아먹어요. 근데 달팽이 잡아먹어요. 우리 달팽이 키워요. 그러면 도마뱀 달팽이 맛있고. 그것도 애기예요. 이따만 해요. 이거 알아요? 어떤 한국에서 저 누나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남자예요. 근데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알죠?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는 아니에요. 알죠? 봐봐요. 근데 달팽이를 키우는데 한 이만해요. 깜짝 놀랐죠? 하여튼 이어봐요. 네. 오늘은 아파트에서 어떤 곤충이 있는지 말해준대. 치스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
바이바이. 맛 하세요. 바이바이.